안녕하세요, PS입니다. 새 시즌이라 짚어야 할 빌드가 참 많습니다. 화제의 빌드부터 신기한 빌드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17일 저녁 젠지와 T1의 개막전 빅매치가 있었죠. 양 팀의 새 시즌 해석이 궁금하여 더 많은 분들이 해당 경기를 몰입하여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중 아기 코르키는 꽤 많은 분들에게 각인을 심어줄 정도로 파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젠지에서 1픽으로 코르키를 가져올 정도였으니 내부적으로 얼마나 해당 빌드를 높게 평가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 결과 대회 직후 픽률이 3%까지 치솟는 일도 솔랭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18일 기준으로는 픽률 3%, 승률 44%를 기록하기도 하였죠. 일단 관심 끄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회에서 만화문의 아기 월식 순으로 올리는 빌드였었는데 실제로 솔랭도 그 경향을 완벽하게 따라갑니다. 보시면 핫픽스 이전까지는 거의 트포 베이스로 돌아가고 있었고 애초에 코르키를 거의 안 썼습니다. 허나 대회 이후 아기 월식 코르키가 메인 빌드로 빠르게 자리를 잡았죠. 아기 월식 코르키를 왜 쓰는 것이냐? 일단 하이브리드 빌드에선 만화를 올려주는 AP 계열 아이템이 핵심입니다. 보통 만화문의를 1코어로 올리기 때문에 만화가 붙어있어 공격력도 같이 올려줄 수 있는 템이 좀 더 메리트가 있겠죠. 그러면 양 피지 계열의 아이템을 가야 할 텐데요. 만화문의를 가야 하니 대천사는 제외를 해야겠고요. 루덴의 동반자와 아기가 남습니다. 이때 아무래도 더 눈길이 가는 건 아기 쪽입니다. 궁극기 쿨도 줄여주고 궁극기를 맞췄을 때 도트댐과 마방깍 효과도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루덴보다 200골드 싸다는 것도 장점이죠. 사실 지금에 와서 아기와 루덴을 모두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10중 8구 아기 쪽을 유저들은 선택을 할 겁니다. 루덴 밸류가 많이 낮거든요. 그러면 월식은 왜 선택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월식의 기본 스탯입니다. 일단 쿨감이 달려있죠. 스킬을 자주 사용할수록 좋은 쿨감이 중요한 코르키와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고요. 공격력도 무려 70이나 올려줍니다. 단순 공격력만으로는 인피보다도 높죠. 최근 코르키 버프가 궁극기 쪽 초반 단계 공격력 개수를 올리는 방향이었는데 여기와도 시너지가 납니다. 두 번째, 가격도 저렴합니다. 단돈 2800골드, 무한의 대검과 비교를 하면 500골드 저렴합니다. 전체 3코어까지의 가격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만화문의 플러스 아기 플러스 월식의 가격은 8500골드, 트포 플러스 만화문의 플러스 인피의 가격은 9533골드로 무려 1033골드가 더 저렴합니다. 즉 3코어까지 나오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이죠. 중후반 전성기까지 도달해야만 하는 코르키에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월식 과 아기의 시너지 효과도 있는데요. 아기의 아이템 데미지가 월식 2회 공격 조건 충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궁극기 한 발만 맞춰도 바로 월식 효과를 발동할 수 있다는 거죠. 궁극기 한 방을 더 쉽게 강화할 수 있고 궁극기를 더 자주 돌릴 수 있게 쿨감을 최대한 챙겨오며 전체적인 가격도 낮추는 접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빌드인 만큼 순수 평타를 활용한 입장에선 데미지가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항상 코르키는 솔랭에서 빌드가 많이 갈려왔던 만큼 직접 사용해보시고 본인에게 더 잘 맞는 빌드를 찾아야겠습니다. 실제 지표를 봐도 누가 더 낫다 확정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요. 그래도 해당 경기를 기점으로 많은 선수들이 미드 코르키를 연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LCK 코르키의 등장은 꽤나 성공적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즈리얼도 최근 코르키와 비슷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실 다음 패치에도 버프가 예정되어 있어 어떻게든 살아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참에 연구되고 있는 빌드도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쪽도 첫 번째 문제는 트포였죠. 트포가 예전만 하지 못하다로부터 빌드 고민을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게 방관템 밸류가 너무 높아서 일어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일단 지금 당장 이즈가 구리니 어떻게든 답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죠. 일단 이즈는 정수약탈자라는 대체품이 바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원래도 가던 템이니까요. 14.1B 패치 핫픽스에서 정수약탈자가 버프를 받기도 했고요. 정수가 트포보다 433골드나 쌉니다. 롱소드를 추가로 사고도 골드가 남을 정도죠. 그리고 원래 이즈리얼은 상대 원딜보다 코어템을 앞서 나가는 상태에서 스노우볼을 굴리는 게 핵심인 챔피언입니다. 파워커브만 봐도 이즈가 후반을 노리고 뽑는 원딜로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초중반에 꽤나 강력하고 그게 솔랭 생태계와 잘 맞으니 오랫동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트포 대신 정수약탈자를 선택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실제로 마스터 이상 구간에선 정수약탈자의 채택률이 정말 많이 올라왔죠. 최근 프로 선수들의 전적을 봐도 정수약탈자 쪽이 훨씬 자주 보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메인 1코어가 정수 쪽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정수와 만화문해를 올린다는 전제하에 3코어 라인업도 보겠습니다. 먼저 세릴다입니다. 세릴다는 14.1패치 이후 다른 물리관 통역템을 같이 올려야만 더 효율이 잘 나오도록 바뀌었습니다. 쏠쏠하게 써먹던 두나 효과도 사실상 너프를 당했죠.
정수와 만화문예를 2코어로 올려야 하는 입장에선 비싼 셀일다 갈 이유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3코어로 떠오르는 건 얼심입니다. 사실 그렇게 어색하진 않으시죠. 원래도 얼심을 고려하는 챔프이기도 했고 중무도 올린 쪽이 있고 작쇼도 올린 쪽이 있고 정말 3코어에 다양하게 아이템 써볼 수가 있거든요. 얼심은 가격이 2300골드 정말 어마어마하게 저렴합니다. 그래서 프로경기에선 얼심을 중심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는 바이가 빠르게 불클 얼심을 완성한 빌드가 있는데요. 프로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얼심을 이즈 3코어로 올리는 접근을 하게 되었는데 심지어 만화문해를 올리기 때문에 만화만 올려도 공격력이 올라가는 빌드 특성상 여전히 시너지가 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방관 원딜을 상대하는 입장에서 얼심은 그래도 안정성 관련하여 큰 도움을 줍니다. 다음 패치 데미지 관련 버프가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 만화문해 얼심으로 코어 타이밍을 최대한 당기고 딜과 안정성 모두 챙기는 방향이 아마 베스트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코어로는 원래는 굼드라를 이즈렐이 많이 올렸으나 이번 시즌 바뀐 굼드라는 이즈와 그렇게 잘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상대 AP딜이 좀 강하다면 멜모셔스가 가장 무난하고요. 경우에 따라 쇼진이나 나보리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아예 AP 비중을 더 올리는 하이브리드 이즈리얼 빌드도 연구된 적이 있습니다. 해당 빌드는 이즈의 스킬에 AP 개수도 붙어있다는 점, 핫픽스로 W 쿨타임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나름의 연구 가치가 있었고 실제로 루덴, 균열, 아기, 죽음꽃 등 다양한 AP 아이템을 섞어왔습니다. 허나 다음 패치 방향이 공격력 관련 개수를 올려주는 방향이기 때문에 점점 채택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즌 초 PS 채널을 위주로 메타 파악을 하셨다면 아무래도 에메랄드 이상 구간의 데이터를 주로 활용하고 있기에 솔랭에는 도움이 많이 되셨겠으나 대회에 탑 우드르가 허다하게 나오는 것을 예상은 못하셨을 수 있겠습니다. 18일 경기까지를 기준으로 LCK 뱀픽률 77.8%를 기록하며 최고의 선픽 카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대신 롤전 PS 마스터 이상 구간 티어리스트로 보면 당당하게 우드르가 상위 티어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우드르가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도 솔랭에서 써먹을 수 있을지 짚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영상에서 오늘 설명드리기도 전에 이미 LCK에서 너무나도 자주 등장하여 솔랭 기준으로도 픽률이 14%대까지 올라갔습니다. 밴율도 10%를 넘겼죠. 대신 승률은 픽률 상승세와 반비례하여 뚝뚝 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올라가는 밴율이 우리 팀 우디르 하지 말라는 이유에서 올라갔을 수도 있겠네요. 우디르가 핫해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초반에 정말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권 잡기가 쉽고 유충 중심의 교전에서 우위를 가져오기가 편하죠. 단 후반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썩습니다. 밴류가 정말 시간에 따라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결국 해당 챔피언이 정말 전략적으로 좋은가 여기에는 유충의 밸류가 어느 정도인가 이걸 따져봐야 하는데 여러분이 많이 기다리셨을 블루 레드팀 승률 유충의 밸류 그래서 도대체 유충 6마리 먹는 게 이득이냐 이용 먹는 게 이득이냐 이 문제는 내일 저녁에 제가 데이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우디르 이슈로 돌아와 보죠. 기본적으로 우디르는 근접 챔피언 상대로는 웬만하면 선푸시 주도권을 잡아올 수 있습니다. 한동안 탑라인의 지배자였던 잭스나 아트록스 상대 지표를 한번 보실까요? 초반 기준으로는 웃어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6렙을 찍기 전까지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하죠. 라인 전함에 빠질 수 없는 럼블을 상대로도 우위를 가져가며 우디르의 카운터라 불리는 원거리 챔피언을 상대로도 나름 내성이 강한 편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모두 종합하면 한 문장으로 요약이 가능하죠. 주도권 잡기 좋은 최고의 선픽카드 이전 레넥톤의 자리를 우디르가 대신하고 있다 볼 수 있겠네요. 하필이면 유충은 5분에 생성이 되고 이때가 보통 탑라이너 6렙 전 타이밍입니다. 6렙 찍기 전까지 주도권 꽉 잡을 수 있는 우디르로 변수 없이 상체 쪽 플랜을 이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팀게임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다만 솔랭에서는 이를 통해 빡빡하게 굴리기도 어렵고 게임이 질질 끌리는 경우도 많다 보니 초반 강점보단 후반 썩어 들어가는 단점이 더 치명적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표가 낮게 잡히고 있다 진단을 합니다. 자신있게 솔랭 유저들에게는 추천드리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도 우디르를 사용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테니 미세 팁을 짚어드리자면 신발 쪽을 교체해보는 건 어떨까 제안드릴 수 있습니다. 알선마 우디르는 알의 둔화 효과를 활용하여 근접 챔피언임에도 불구하고 카이팅을 하며 딜교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2티어 신발을 굉장히 빨리 올리는 편이죠. 실제로 대회에서도 코어템보다 2티어 신발을 빠르게 올리는 방향으로 다들 사용을 하였고요. 이런 맥락에서 신속신까지 고려하는 방향도 연구해볼 법합니다. 한국섭에서 우드르의 신속신 지표는 굉장히 뛰어나며 전세계로 넓혀봐도 그 경향은 유지되고 있죠. 빠른 이속을 통해 거리 조절을 하며 카이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기에 이속 감소에 특히나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뚜벅이이기에 신속신 탑 우디르를 적극 고려해볼 법하다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같이 연구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챔피언은 다리우스입니다. 2024 시즌이 시작되고 단단히 길을 잃은 챔피언이었죠. 그동안 그래도 다리우스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유저들이 여러가지 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중 해외에서도 전혀 동향이 보이지 않았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시도되고 있는 뉴빌드 개척자 다리우스를 짚어보겠습니다. 개척자 신규 아이템 중 대표적인 사기템으로 꼽혔었죠. 14.1B 핫픽스 너프를 당하고도 여전히 준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특히 저렴한 가격이 탱포터에겐 큰 도움이 되었죠. 저렴한 망자의 갑옷 느낌의 아이템이기 때문에 기존의 망갑을 가던 챔피언들이 고려해보는 것도 부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다리우스도 당연 그중 하나였죠. 채택률이 11%까지 올라왔습니다. 승률은 보이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아이템 완성시간이 뒤로 늦춰질수록 전체적인 지표값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개척자는 2400골드, 거드라는 3300골드로 무려 900골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트포 개척자 빌드가 훨씬 더 빠른 타이밍에 완성이 되는데 비슷한 지표를 내고 있죠. 그래서 전략적 강점을 충분히 가진다, 연구할 만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한 가지 더 기분 좋은 근거가 있는데요. 바로 2코 망갑의 데이터입니다. 거드라 쪽보다 망갑류의 아이템을 올리는 게 훨씬 좋은 접근이라는 게 데이터에서 드러나고 있죠. 다만 그대로 개척자 대신 망갑을 올리자는 의견으로 가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겠습니다. 망갑이 2900골드이기 때문에 500골드 차가 난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개척자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지표를 보이기 때문이죠. 만약 핫픽스 너프를 받지 않은 개척자였다면 이야기가 또 달라졌을 수 있었겠지만요. 실제로 아이템을 비교해보면 결정적인 차이는 데미지 관련 부분이 개척자에선 아예 빠져있다는 점입니다. 부르저가 딜을 아예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개척자를 올리는 빌드 입장에선 빠르게 2코어까지 완성했다는 전제 아래 정말 중요한 3코어까지 타이밍을 당긴다는 것까지 보여줘야 빌드의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그러한 점에서 3코어 스테라까지 이어붙여 보겠습니다. 스테라까지 3코어로 완성했을 때 망갑류 아이템을 사용하는 것과 거드라 빌드 간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개척자 빌드를 사용하는 루트가 망갑 빌드와의 격차를 살짝 좁히기도 하였죠. 게다가 다음 패치 데미지 관련 버프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2코어 타이밍을 가성비 있게 빠르게 넘기고 3-4코어 중요 코어 아이템을 올리는 식으로 커버하는 연구가 한 번 더 이루어질 법합니다. 단 4코어에 관성적으로 수비적인 아이템을 올리게 되면 이도저도 아닌 테크가 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코어 아이템을 뽑아 굴려가는 빌드이고 2코어 데미지 공백이 어느 정도 있는 만큼 4코어에 가서 거드라를 올린다거나 등의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연구해보고 개척자 빌드 아니다 싶으면 망갑 다리우스 쪽으로 또 연구를 해보면 되니 나름 기회가 많이 남아있는 다리우스네요. 지금까지 2024 시즌 초반 주목할 만한 근황 몇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